티나, 조영수 여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 까칠한 반응. 이 여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왜? 조영수, 키나 1년간 스튜디오 출입 금지. 최근 키나는 신곡 녹음을 위해 작곡가 영수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영수의 작곡가는 키나의 첫 정규 앨범 프로듀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한 키나는 우연히 작곡가 영수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키나가 영수를 위해 작곡가의 여자친구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작곡가 조영수는 화가 나서 키나를 1년 동안 작업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키나의 정규 앨범이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곡가 영수 스튜디오의 한 직원은 키나가 작곡가 영수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이 여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작곡가 영수 씨의 여자친구는 키나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은 뒤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갔습니다. 스태프들은 키나가 작곡가 영수의 여자친구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는 팬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사는 해당 정보 확인을 위해 키나 경영진에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모두 오해일 뿐이라고 말했고, 작곡가 영수의 여자친구는 키나의 사촌동생입니다. 키나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키나는 작곡가 영수 작업실에서 사촌형을 만났을 때 일부러 그런 식으로 놀렸습니다. 심지어 작곡가가 영수에게 키나를 작업실에 내보내지 말라는 말도 농담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직원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영수 작곡가와 여자친구가 올해 말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